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비즈니스 항목의 네 번째 하우스 부분입니다. 주소는 house.openish.ai. 하우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건설 단독주택, 이런 단독주택 디자인과 에너지, 물류 등등이 있는데 교육도시에 죄송합니다. 교육도시의 하우스가 주택이죠. 그렇죠? 종래의 다른 도시의 하우스와 뭐가 다른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주 AI 교육도시 도시의 주택. 첫 번째 다른 것은 도시의 물류 네트워크에 연동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택배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택배하지 않는 도시 물류 네트워크는 로지스틱스 openish.ai.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도록. 풍력, 태양광, 파도, 바다. 그죠? 이러한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자급자족하고. 그럼 에너지가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에너지 P2P 거래 시스템으로 주택들 간의 에너지를 사고 파는 체계. 요거는 에너지 부분에서 다룹니다. 코딩 실습에서 에너지 여기 있죠?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 마켓이 여기 에너지는 에너지 속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시면은 에너지 마켓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연결이 끊겨 있네요. 나중에 에너지 부분은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P2P 에너지 P2P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나요? 교육도시는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제공합니다. 주거 복지를 무상 제공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최소한의 주거 공간,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때 필요한 그러한 주거 시설은 도시로부터 무조건하고 공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몇 평방미터 이상, 그죠? 그리고 침대 각종 시설. 1인당 10평방미터 이상 에다가 침대와 세면 샤워 부스, 그죠? 그리고 토일렛, 화장실 그리고 뭐 치약 칫솔 같은 각종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러한 무상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만의 어떤 소득이 높은 사람들,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잖아요. 고소득자. 혹은 또는 뭐 도시의 코어 그룹들에게 또는 뭐예요? 단독주택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해야 되죠. 그죠? 디자인은 반드시 도시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시의 미관 경관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우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하게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이런 단독주택은 도시의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달성해야 될 개개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취가 되겠죠. 성취가.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중요한 것이 각종 새로운 주거 문화를 테스트하고, 그죠? 검증한 뒤 도시의 주거 복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전, 기술 이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 그것이 하우스 부분, 하우스 비즈니스고 하우스 프랜차이즈고, 당연히 요건 역시도 글로벌 주택 건설 프랜차이즈의 본사로서 역할해야 되고,
그죠? 다른 모든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도시가 51%, 그리고 건설업자 하는 사람, 건설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49% 지분을 가지고 도시 내에서 단독 주택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주택 프랜차이즈입니다.